중2 미래엔 교재 남은 부분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끊어읽기.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뀌어서 참 행복하네요. 요렇게 현재 시제로 바뀌었고 뒤에 요런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훈훈한 마무리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말이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뭐 이제 중요한 거 표시하는 시간이죠.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뭐이 단어도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랑 명사형, 동사형 이런 것들 구분하시고요. His device. 뭐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요게 요게 왜 있냐 이런 거, 얘는 왜 이런 형태냐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얘기하게 될 예정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익숙하게 만들고 뭔가 틀린 잘못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거에 잘못됐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When it first worked, 뭐 접속사 이런 거, 그게 처음 되었을 때 워크의 다양한 의미 이런 거. He가 가리키는 거. He was so, 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뭐, 이거의 주요 문법. He was so happy that, 뭐, was랑 jumped랑 형태, 시제일치.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뭐, jump for joy라는 표현, 이런 것들. 뭐 해서 뭐 한다. joy 해서 jump 한다. 그 다음에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뭐 actually라는 단어 자체, 그 다음에 actual과 actually의 차이점. 뭐 워크는 아까도 얘기했죠. 워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글에서 무슨 뜻인가 그런 거. 그 다음에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요 케네스가 best inventor다. 그 다음에 for Kenneth, his grandfather는 뭐다? His best friend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여기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위에 글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는 뭐 하는데? Create 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Find 하는데, 그 다음에 Comfortable한 Material을 찾는데, Comfortable한 Material을 선택하는데, 많은 trial and error, 뭐 만들어보고 실패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 글과도 자꾸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He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a signal.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뭐된게 아니고 실패가 많았다. 그러니까 뭐 After much trial의 내용은 여기 succeed의 반대말이 뭐예요? 실패하다니까 fail이죠, fail. 그러니까 after much trial and error를 뭐좀 다른 식으로 만약에 표현해 본다 그러면 after, 다음에는 주어 동사도 올수 있으니까 after he failed many times 이 말이죠. 아이고, many 뭐 쓰냐? many times. After he failed many times, after much trial and error,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finally, 부사로서 마침내, 결국에는 이런 뜻이고, 주의해야 될 거는 뭐 다른 엉뚱한 형태, 형용사형인 final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어찌 성공했다? 마침내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다. succeed는 뭐 아까도 설명하려고 했던 success라는 명사형인지. 그러니까 succeed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이게 succeed가 뭐 하는데 성공하다 하면 하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뭐 하는데 밑에 나와 있지만 succeed를 가지고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전치사 in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럼 succeed가 visit 같은 데다 go 같은 데다라는 게 여기 드러나죠. succeed는 go 같이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이와 같이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succeed는 뭐라는 점을 주의해라? 자동사라는 거. go 같은 녀석이라는 거. go school이 아니고 go to school 하듯이 succeed making이 아니고 succeed in making 해서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 해서 전치사 in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visit Korea 하듯이 쓰는 애가 아니고 go to school 하듯이 쓰는 녀석입니다. 그걸 보고 자동사라고 해요. 마침내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making은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당연히 동명사일 거고, 이 자리에 make의 형태가 succeeded in 뒤에라면 making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his device의 해석은 그의 장비, 그의 장치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할아버지를 위한 뭐가 달린 뭡니까? 센서가 달린 삭스죠. 그래서 his device가 진짜 무슨 뭐폰 같은 이런 디바이스가 아니고 삭스 for 뭐더 삭스 더 넣어주는 게 좋겠죠. 더 삭스 for 뭐 케네스 그랜드 파더를 his device라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지칭 찾기입니다. 그다음에 when his device first worked. 좋아. his device 여기 단수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단수로 이렇게 잡아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수로, 이건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when that first worked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비인칭 주어라든지 뭐 it is 9 o'clock 할때 it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it이 아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뭐 it 대신에 that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배운 뭐뭐 할 때죠. 뭐뭐 할때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일하다, 일, 작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일했었다를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아 그의 장비가 자기 할 일을 했으니까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했다. 여기 작동했다라는 거, 요거를 뭐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글 속에는 지금 생략돼 있지만. 그가 뭐 해가지고 이제 컴포터블한 뭔가 매트리얼을 정했겠죠. 이게 제일 할아버지가 신의식에 컴포터블해 라고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삭스를 만들었고, 삭스의 힐, 힐에다가 on the hill이죠. on the hill of the 삭스였죠. on the hill. 그래서 그 뒤꿈치 있는 데다가 센서를 달았겠죠. 그럼 센서만 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샌더 시그널, 그 센서가 어떤 압력을 받았을 때, 프레스 센서가 압력을 받았을 때 샌더 시그널 투히 스마트폰, 이것도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뭐 스마트폰에 신호만 보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어플 같은 게 있어서 그 신호를 받으면 뭐 알림을 띄운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웍드 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material 선정하는데도, 그다음에 아뭐 제일 먼저는 뭐 creator press sensor 하는데 성공했단 얘기고요. 여기 작동했단 얘기가. 그다음에 시그널 뭐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쭉 성공했고, 뭐 당연하겠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으니까. 오케이, 지칭 찾기에서 he는 Kenneth죠. Kenneth was so happy. Kenneth가 엄청 행복했다. 그래서의 that 나오고요. 그래서 he jumped for joy.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시제일치 was jumped.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뭐그 외에는 뭐 enough to do, 뭐 이건 이제 enough to do로 바꿨을 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enough to do로 바꿨으면 뭐 he was happy enough, 충분히 행복했다, 뭐할 만큼 enough to do 했으니까 to가 올 거고 to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이거 쳐다보고 아 시제일치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to jump for jo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칭 찾기에서 K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Kenneth could not believe. 뭐안 믿긴 거죠.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겉만드는 대시고 완벽한 문장.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죠. 생략 가능하려면 일단
건만드는 데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로 사용돼야 된다?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believe의 목적어죠. 믿을 수가 없었다.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의 발명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뭐, 그 다음에 actually 같은 경우에 앞에서 통하는 문법이 여기 아까 나왔던 finally하고 똑같이 부사 형태. 여기에 뭐 actual 이딴 거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어찌 작동했다?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부분입니다. For his grandfather, 할아버지께는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벤터, 발명가이고, For Kenneth에게는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그의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최고의 친구입니다. 전부 이제 마지막 부분은 훈훈하게 무슨 시제로 마무리되고 있다. 현재 시제고, 뭐 Kenneth 훌륭한 일 발명해냈죠. 그렇죠? 인벤터가 되는 과정에 Create a pressure sensor.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그 다음에 comfortable material.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는 his best friend. 아, 참, 여기 지칭찾기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죠. 여기에 his가 가리키는 건 Kenneth grandfather죠, grandfather. Grandfather의 best friend야.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어, 큰일 날 뻔했네. 그쵸? For Kenneth. Kenneth에게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Kenneth의, 물론 소유격이니까 TH 넣어야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Kenneth에게는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Kenneth 본인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고, 그냥 뭐, 아무리 부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수많은 시행착오, after, 후에, 우리 성공했어요. 이 부분 특히 조심할 게 많이 있습니다. Succeed in doing 뭐뭐 하는 것에 성공하다. 동명사 전치사 in 뒤에 네, 처음 작동했을 때 행복해서 벌쩍벌쩍 뛰었을 거고 그 다음에 19번 세 번째 문장은 뭐 실제로 작동한 점이 믿을 수가 없었고 할아버지한테는 케네스는 베스트 인벤터 케네스에게는 여기에 히스는 케네스죠. 그러니까 여기 히스하고 히스하고 동일인물이죠. 케네스의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케네스의 가장 친한 친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시행착오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는 마침내 요 무슨 시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뭐 만드는 것을 성공하다라는 표현, succeed를 사용할 건데, 시제는 과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뭐 하는 것할때 뒤에 뭘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after much trial and error. After he failed many times. He finally succeeded in까지 붙여서 읽으면 되겠죠.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그 다음에, the sucks 대신에 his device 같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질 내용,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음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들 같아도 어떻겠어요? 자기가 해낸 일이 믿기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 잠깐만. 그거 참. 선생님 하나 착각했죠. 그죠? 성공했으니까, 어때요? 성공이다! 하면서 벌쩍벌쩍 뛰었겠죠. 그쵸? 그거를 빼트릴 뻔했네요. 그게 엄청 중요한데,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device가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작동하다 시제 과거 그는 매우 행복했던 것도 과거 그래서 벌쩍벌쩍 뛰었던 것도 과거 여기 작동하다 작동했다 행복했다 벌쩍벌쩍 뛰었다죠 우리말스럽게 해석돼 있는데 벌쩍벌쩍 뛰었다 이거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우 행복했던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요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when it first worked죠. 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행복했다. 그래서 that he가 뭐 했다? 시제일치 he jumped for joy. 기뻐서 벌쩍벌쩍 뛰었다. 뭐 과거니 so that 구문이니 바꿨을 수 있는 게 when it first worked. He was very happy, so he jumped for joy 라든지 뭐 when it first worked, because he was so happy,
근데 여기 쉼표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because를 쓰긴 좀 어색해. because를 굳이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When it first walked, he jumped for joy because he was very happy.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하여튼 이과의 소대 구문 때문에 enough to 아까 말씀드렸던 거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문장이 이제 믿기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찌 작동했다는 거, his device가 어찌 작동했다는 거,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문장이죠. 예, 그래서 he could not believe, 생략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뭐, that 무엇이 his device가 어찌 뭐했다? actually worked 했다.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을. 그럼 과거고요, 그쵸? 여기도 과거입니다. 시제일치 보이고, 것만 되는 that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는 누가 누구고, 누구한테는 누가 누구가 하는, 케네스의 할아버지에게는 먼저 나오죠. 케네스는 세계 최고의 인벤터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for his grandfather, 케네스 대신 왔죠. K라고 아까 안한것 같은데 써두세요. For Kenneth's grandfather에게는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계에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누구에게는? 할아버지에게는. 아참 케네스에게는 저 케네스의 할아버지 그는 뭐참 케네스는 케네스의 할아버지에게 케네스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다. 왜 이래 케네스에게는 그렇죠. 케네스에게는 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거 가지고 장난질 좀칠수 있을 것 같아. 약간 헷갈리게 만들고 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케네스에게 할아버지는 베스트 프렌드다. 그래서 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이렇게 마무리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심화에서는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야? 이걸 안 했군요. 자, 이거 지금 하죠, 뭐.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은 뭐냐? 케네스가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문장이죠. 오케이. 자, 여기 뭐 우리 했던 것좀 마무리합시다. 여기 하고 나서 가죠. 자, 많은 시행 사고 끝에 그는 마침내 히스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죠. 그래서 after much trial and error, 셀수 없는 명사니까 after he failed many times,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고요. His device가 가리키는 건 socks with 뭐 센서가 달려 있는 뭐 양말 이렇게 하면 되니까 socks with 뭐, pressure sensor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처음 작동했을 때 그는 행복했다. 그래서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다. 그래서 when it first walked, he was so happy that he가 시제일치 jumped for joy.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둘다 되죠. when that first walked. 이렇게 해서 둘다 선택하시고 여기에선 his device를 잡아왔다. 그리고 그게 양말이라는 거. 그다음 믿을 수가 없었죠. He could not believe that 생략해도 되는 his invention 어찌 뭐했다? Actually worked. 시제일치 작동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for his grandfather 할아버지에게 케네스는 is the best inventor고요. In the world고요. 그다음에 for Kenneth 케네스한테는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다. 최고의 친구죠. 자, 그 다음에 심화 못했던 부분 잠깐 보면요. 뭐, 요 정도 있는데요. 자, 이제 뭐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 다음입니다. 원나이트에 있었던 일. 오늘 밤에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 봤죠. 그쵸? 그 다음에,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 of his socks? 이어지는 거. 이러면 이제, 뭐, 케네스가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는 먼저 만들어야만 했었다. 무엇을? 압력 센서를. 그리고 그런 다음 방법 way를 find 해야만 했었다. way는 way인데 뭐 하기 위한?
그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케네스가 또한 해봤죠.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편한 할아버지를, 편안한 신발을,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처음 뭐할것 같은 기분 들었을 때, 포기할 것 같은 기분 들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의 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떠올려봤다, 생각해봤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많은 것도 있었으니까,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고요. 그 다음에 위치되고 생략되고 다 되네요. 그러니까 선행사 사물이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여기에 있는 many things 안만 길어봤자 얘가 이제 뒷문장에 들어갈 때 they도 될 가능성이 있고 there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them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them이 되어서 두 문장 분리하면 there were many things and로 만약에 바뀌면 여기에 had to do 뒤에 them이 뿅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and가 나오면 이렇게 them이 나타나줘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 관계사일 때는 여기에 댐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he first 자 만들어야만 했었다. 칸은 한 칸이지만 일부러 그랬어요. So he first had to 뒤엔 동사원형 만들어야만 했었다. A pressure sensor and then 여기 생략된 말 he had to죠. 그러니까 create 해야만 했었고 find 해야만 했었다. He had to find a way는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send a signal 신호를 보내기 위한 to his 스마트폰에게. 오케이 그래서 find가 정답인 이유는 여기에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놓고 생략 때문이다. 생략된 말이 he had to고요. had to 뒤에 동사원형.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과거의 일인데 왜 얘는 갑자기 동사 원형이냐 한다면 he had to find가 생겼겠고요. 그다음에 시도해봤다죠. 많은 다양한 재료들. Kenneth also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복수형 맞죠? 뭐 이거 단수 복수 약간 섞어 쓰는데 materials 복수형 썼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make 어떤 삭스 comfortable 삭스 그 다음에 make 때문에 이 문제 낸 거죠. 그쵸? 받는 사람 for his elderly grandfather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comfortable 삭스를 make 하기 위해서 to make 하기 위해서 many different materials를 try 해봤다. When he felt like giving it, 넣을 수 있죠. giving it up. 그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뭐, it은 가리키는 거, 이런 것도, 만약에 it이 있다면, when he felt like giving it up이고, it이 가리키는 건, give up은 누구처럼, 여기 giving up이지만,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when he felt like inventing the socks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when he felt like inventing the soc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venting the socks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냐라고 하면 socks 보고 이거 여러 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의미의 덩어리가 양말 발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it이 되는 거죠. giving it up. when he felt like giving it up. he 과거 시제니까 thought죠.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안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시도한 다음에 시행착오 끝에 성공하고 쭉 이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과, 본문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사과 시험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 단어부터 시작되겠죠. 단어, 표현, 문법, 그다음에 본문,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건데, 쭉 복습해서,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이거 왜 이랬냐?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